Hi guys, do you guys like fat juicy steaks?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스테이크를 제대로 주문해서 먹기 이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난이도 한 중상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생들도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거 힘들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괜찮은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을 때 웨이터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절대 힘들지 않도록 음식 주문을 할 때 알아야 되는 모든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 식당에 갔을 때 말하는 그 표현들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대략 7년 전에 직접 경험한 웃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당시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 글로벌 펀드 결성을 위해서 LA에 정부 관계자들이랑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막 영화 스튜디오랑 탤런트 에이전시랑 이런 데들이랑 미팅을 하고 마지막 날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The Pal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대략 20명 정도가 참석했고 한 사람당 정해진 예산은 정확하게 4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저희가 초대한 그 외국분 세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35불짜리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이 약간 팬시한 고급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스테이크만 시키면 정말로 고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 큰 방에 17명 앞에는 정말 고깃덩어리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가지도 않는 고기에 맹물만 먹고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 있던 외국분들은 정말 의아했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Wolfgang이나 뭐 Butcher's Cut 이런 데 가면 고기랑 사이드랑 따로 시켜야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The Palm에 방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식당에 도착하면 예약했는지 물어봅니다. Hello, welcome to the Palm.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런 식으로요. 식당을 예약하고 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인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묵고 있는 그 호텔의 컨시어지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저희는 예약을 안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만석이라고 합니다. I'm sorry, we're currently full. The Palm에서 먹고 싶지만 대기 시간이 막 1시간 이러면 곤란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How long is the wait?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How long is the wait for a table of two? 두 명 좌석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It'll be about 15 minutes.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죠? 15분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Okay, we'll wait. 이렇게 대답하면 테이블이 준비되고 그 테이블이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아마도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가볍게 그냥 What's your nam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Leo, table for two, please.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몇 명 자리를 원하는지까지 알려주면 더 좋겠죠. 이제 15분이 지나고 Hi, sir. We have your table ready. Please come this way.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자리로 가는데 옆을 보니까 딱딱한 테이블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막 푹신푹신한 소파 자리가 보여요. 왠지 저기서 먹으면 분위기도 더 좋을 것 같고 저 자리에 먹고 싶어서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려면 Could we sit at that table? Or it's called a booth? Booth니까 Could we sit at the booth?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Oh, I'm sorry. Those seats are reserved. 예약되었다고 말해주던가 Sure! 이렇게 말하겠죠. 다행히도 booth에 앉게 해줬고 이제 웨이터가 옵니다. 메뉴를 주고 99%의 확률로 정말 친절하게 인사를 할 텐데요. Hi, I'm your waiter for today.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Hi, I'm Carol. I'll be your server for tonight. 이런 식으로요. 미국에서 웨이터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할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식사 후에 받게 되는 팁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McDonald's, In-N-Out 이런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달을 시켜도 10% 정도의 팁을 줘야 되고 한인타운 가서 설렁탕을 먹더라도 팁을 제대로 안 주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웨이터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start you guys off with a drink? 메인 코스를 주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음료나 술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표현 몇 개를 알아볼게요. 그냥 물 좀 주세요. Water is fine. 아니면 Could I have some water?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갑자기 Sure, still or sparkling.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표현으로 훅 들어오면 그때부터 당하게 되죠. Sparkling은 탄산수고 Still water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먹는 물인데 Still water의 경우에도 막 Evian 이런 뭐 Fiji water 이런 비싼 물 주고 만 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냥 수돗물도 괜찮다 하면 Tap water is fin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실 물 달라 그러면 수돗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맥주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What kind of beers do you have? Wine list 좀 보여주세요. Could I see the wine list?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술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우리나라처럼 19세가 아니라 만 21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짜 현실처럼 알려드리고 싶어서 The Palm의 wine list를 가져왔는데요. 와인이 무려 213개가 있네요. 한 병을 다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보이는 By the Glass에서 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추천해달라고 해도 좋은데 우선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르고 알려달라고 하는 게 나으니까 와인은 조금 있다가 다시 시키는 걸로 하고 메뉴부터 볼게요. 웨이터가 메뉴를 주고 한 15초, 20초 후에 Are you guys ready to order? Or do you need a few minutes?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주문해도 된다. 그러면 Yeah, we're ready 하면 되고 아니면 Could you give us a minute? Could you give us a few minutes? 이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다시 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Appetizer, salads, steak and chops, seafood and lobsters, vegetables and potatoes. 이렇게 큰 섹션별로 나눠 있는데 The Palm은 스테이크가 유명한 집이니까 salad 하나, steak 두 개, 그리고 채소 하나 시켜보시죠. Salad 메뉴부터 보면 baby kale salad, Andy's mixed green salad, Caesar salad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매니저의 이름을 딴 Gigi salad 이게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 Gigi salad 하나 시켜볼까요? 참고로 옆에 숫자가 가격 그리고 옆에 칼로리도 나와있고 그리고 slightly smaller 해서 양이 조금 작은 것으로 시킬 수도 있는데 왠지 가성비는 꽝일 것 같네요. 이제 스테이크를 보면 New York strip, double cut New York strip, filet mignon, 그리고 bone and ribeye 이렇게 있네요. New York strip은 채끝이고 double cut은 그냥 더 두껍고 양이 더 많은 것이고 filet mignon은 안심이고요. 그리고 bone and ribeye는 뼈가 달린 꽃등심입니다. 이 메뉴판에는 없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대표 메뉴가 뭐냐면 porterhouse입니다. porterhouse는 한쪽은 New York strip 그리고 반대쪽은 filet mignon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부위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만 이거는 양이 조금 많으니까 두 명이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메뉴를 보면 14 ounce, 18 ounce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저희는 그램에 익숙한데 1ounce는 28.34g입니다. 그러니까 9ounce면은 255g, 14ounce는 390g 정도 됩니다. 저희는 bone and ribeye, 꽃등심 하나, 그리고 filet mignon 9ounce짜리 하나, 그리고 vegetable은 뭐 green spinach, fresh asparagus, wild mushroom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선 쉽게 먹기 힘든 Brussels sprouts를 시켜보죠. 그럼 저희가 고른 메뉴는 Gigi salad, bone and ribeye, filet mignon 9ounce, 그리고 Brussels sprouts입니다. 네, 이제 뭐 시킬지 다 정했으니까 웨이터를 불러야 되는데요. 눈치 있는 웨이터라면 알아서 보고 있다가 아이 컨택하면 올 거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때 Hi, we're ready to order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켜보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시켜보실래요? 아, 혹시 여러분께서 그냥 one GG salad, one bone rib eye 이런 식으로 주문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Can I have, could we have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본 예의니까 Could we have a GG salad, bone and rib eye steak, filet mignon 9 ounce, and Brussels sprouts?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100% 스테이크를 시켰기 때문에 굽기는 어느 정도 원하는지 물어볼 겁니다. Excellent, splendid, 뭐, great choice 이런 식으로 말하고 And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스테이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rare, medium rare, medium, medium well, well done 이렇게 나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edium rare를 좋아하니까 ribeye는 medium rare, 그리고 filet mignon은 medium으로 시켜볼게요. Could we have medium rare for the ribeye and medium for the filet mignon?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달라 그래볼까요? Could you recommend some wine?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 뭔가요? 이런 표현도 알고 있으면 쓸수 있겠죠. 그러면 What's the most popular dish here? 이렇게 물어보던가 아니면 What do you recommend here? 이렇게 해서 웨이터에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웨이터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줘서 먹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싶으면은 Excuse me, could we have some more napkins?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웨이터가 먼저 와서 Do you guys need anything else? Is everything all right? 이렇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갈 텐데 이건 서비스를 위해 눈도장 찍는 겁니다. 네, 이제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디저트 드실 분들은 웨이터를 불러서 Could I see the dessert menu? 디저트 메뉴를 달라고 해서 시켜도 되지만 디저트 메뉴를 보니까 뉴욕 치즈케이크 칼로리가 900칼로리네요. 샐러드의 거의 두 배인데 칼로리가 높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냥 영수증 달라고 해보죠. 한국과 외국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먹고 나가면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앉은 자리에서 계산하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문화 차이겠죠? 네, 이제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Could we have the bill please? Can I have the check please?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산서를 보니까 Filet mignon이 $49.50, ribeye $59, GG salad $17, 그리고 Brussels sprouts $14 해서 a total of $139.50 이렇게 나왔네요. 한 16만 원 정도 나온 건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팁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팁은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는데 저는 주로 서비스가 좀 별로였다 하면 15%, 괜찮았다 하면 18% 정도 됩니다. 정말 좋았다 싶으면 20%를 내는데 대략 15에서 20 사이로 주면 되고 10% 미만으로 내면 쫓아옵니다. 139.5달러에 18%를 더하면 164점 몇인데 반올림, 라운드업해서 165불을 계산서에 쓰고 카드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만약 6명 이상이 식사를 했을 경우 Gratuity Fee라고 해서 자동으로 팁이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팁을 안 주거나 그냥 가볍게 5달러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스테이크하우스를 갔을 때 알아야 되는 모든 정보를 제가 이 영상에 담으려고 해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The Palm이라는 식당을 예를 들었지만 뭐 Peter Luger, Wolfgang Puck이 운영하는 Cut, 뭐 Gordon Ramsay 이런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를 가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익혀서 앞으로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시켜 먹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대화처럼 표현들과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welcome to the Palm.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we didn't book in advance. Oh, I'm sorry. We're currently full. How long is the wait? It'll be about 15 minutes. Okay, we'll wait. Sur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Leo, table for two, please.
Hi, sir. We have your table ready. Please come this way. Could we sit at the booth? Sure, right this way. Hi, I'm Sue. I'll be your server for tonight. Can I start you guys off with a drink? Could I have some water? Sure, still or sparkling? Tap water's fine. And could I see the wine list? Sure, here you go. Thank you. Are you guys ready to order, or do you need a few minutes? Could you give us a minute? Absolutely. Hi, we're ready to order? Sure. Could we have a Gigi salad, ribeye steak, filet mignon, the 9-ounce, and Brussels sprouts? Great choice. And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Medium rare for the ribeye, and medium for the filet mignon. And also, could you recommend us some good wines for the steak? Sure, I would recommend the 2014 Cabernet Sauvignon Duckhorn. Great, we'll have one of that. Splendid. I'll be right back with the dishes. Hi, how you guys doing? Do you guys need anything else? Yeah, could we have some more napkins? Sure. Hi guys, are you guys all done? Can I take these away? Yeah, sure. And could we have the bill, please? Sure. Thank you, and come again.